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수성구 중동에 있는 신축 상가주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건물 지도로 위치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희망로 네거리와 맥도날드가 입점이 되어 있는 네거리 중간점 위치하고 있고요. 오늘 건물 앞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형 프랜차이즈 맥도날드와 스타벅스가 위치할 만큼 입지가 상당히 좋은 곳에 오늘 건물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 전체 6가구로 운영하기에도 손쉬운 건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은 층층마다 포룸이 한 가구씩 구성이 되어 있고 2022년 2월 7일 그러니까 3일 전이죠. 3일 전 사용 승인이 난 건물로 최신축입니다. 포룸이 있고 아직 임대를 완료하지 않은 건물로 두 세대가 들어와서 살아도 좋은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부터 말씀드리자면 1층에는 상가 한 가구와 주차 5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2층에는 3룸 한 가구와 포룸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3층 역시 3룸 한 가구와 포룸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전체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 옵션도 빵빵하게 들어가 있고 또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은 건물입니다. 오늘 매물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보시면 후회 없을 건물입니다. 오늘 매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면에는 롱브릭 데렉스과 스타코 플렉스로 마무리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층 지붕 위에 보시는 것처럼 징크 판넬로 깔끔하게 설치가 잘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층에는 상가가 하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도로는 북도로 8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자, 북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4층까지 허실 없이 반듯하게 이제 올라간 건물이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앞쪽에 보시면은 상가 앞으로 전면 쪽으로 주차 5대 가능합니다. 주차가 이제 1대1이기 때문에 한 가구당 한 대, 5대 이제 가능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고요. 자, 바로 주차장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닥에 보시면은 스탬프 공법으로 주차장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영구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 창고에 보시면은 SMC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가 안쪽으로 제가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상가에 보시면은 상가도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들어오는 문도 현관 입구 왼쪽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요. 제가 들어왔던 문 쪽으로도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두 개가 나 있는 상가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도 보시면은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상가도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들어오는 세입자분들 기호에 맞게 바닥과 그리고 이제 창고는 기호에 맞게 주인분이 옵션으로 이제 해주신다고 하시네요. 그 점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가 우측으로 보시면 또 통창으로 굉장히 큰 창을 빼두셨기 때문에 시인성도 굉장히 좋은 그런 상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가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화장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 상가 면적이 구단위로 약 21.7평 정도 이제 나오는 건물인데 상가도 지금 현재 문의가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주인분이 얘기를 하시네요. 자, 다시 밖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건물 전면은 말씀을 드렸고요. 건물 측면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드라이피트 깔끔하게 이제 시공이 잘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주차장 창고 쪽에 또 보시면은 에어컨 실외기 가지런하게 깔끔하게 매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현관 안으로 또 이동해서 실내 인테리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자, 현관 문 안으로 들어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현관이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어요. 현관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요. 자, 현관 들어서면은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단 밑쪽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큰 청소 도구와 다용도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문을 열면은 센서 등으로 불이 바로 이제 들어오는 거 영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이 공간에 뭐 청소 도구라든지 타일 남았는 자재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거 영상으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현관이 넓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조명도 두 개의 조명을 사용해서 현관을 굉장히 밝혀주고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벽면도
롱고리 타일로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면에 또 보시면은 왼쪽에는 롱고리 타일, 그리고 정면과 우측으로 보시면은 전체 또 노출 콘크리트로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 역시 타일이 아니고 노출 콘크리트와 롱고리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도 타일 깨진 현상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있지만은 저는 걸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룸 한 가구, 그리고 4룸 한 가구. 4룸은 이제 거실 하나와 방 3개를 이제 대구에서는 4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3층이고요. 3층 역시 3룸 한 가구, 그리고 4룸 한 가구, 총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층과 3층은 배열이 이제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중간에 보시면은 엘리베이터 내리시면은 엘리베이터 내리셔서 이제 301호는 3룸, 그리고 302호는 4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계단도 굉장히 완만하고요. 걸어 올라오더라도 운동하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4층입니다. 자, 4층은 보시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바로 내리자마자 왼쪽으로 이제 501호 주인 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관 앞에도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조명을 사용해서 복도도 굉장히 환하고 인테리어 굉장히 복도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창도 채광창,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창호를 한 개 잘 빼두셨고요. 자, 문 옆에 바로 보시면은 계단 위쪽에 보시면 남는 공간이 있습니다. 남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주인분께서 팬트리 공간으로 또 활용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며칠 후에는 또 저 공간이 팬트리 공간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주인세대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 안으로 들어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현관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장도 굉장히 넓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칸으로 굉장히 수납 공간도 능력한 그런 신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공간 주인분께서 팬트리 공간으로 만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 공간 골프백이라든지 뭐 우산 등등 이 공간에도 굉장히 넓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일괄 소등 스위치가 이렇게 간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로 앞으로 보시면은 3연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문을 열어 보겠습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서면 우측으로 보시면 바로 정남향인 거실이 이제 나타납니다. 자, 오늘 건물 복층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은 거실 층고도 굉장히 높게 잘 되어 있고요. 층고가 높기 때문에 위쪽에 보시면 또 채광창을 굉장히 잘 빼놓으셨고요. 아래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거실창이 통창으로 굉장히 개방감도 좋은 그런 창호를 사용을 하셨고요. 자, 바로 앞으로 보시면은 막히는 건물이 없습니다. 막히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오늘 건물 조망권도 굉장히 좋고 일조량도 굉장히 좋은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바로 앞에 집이 있는데 뭐 내 집 앞에 또 건물이 올라가면 막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 의문을 얘기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건데 오늘 건물 요 앞에 건물은 2층 이제 주택인데요. 바로 앞에 4m 남도로를 물고 있고 남북 길이가 제가 대충 봐서도 1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건물은 앞으로도 이제 건물이 지어질 수 없는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오랫동안 막힘없이 주인세대에서 조망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뒤편을 보시면은 기역자 형태의 싱크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싱크대 보시면은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보시면은 또
아일랜드 식탁이 있는데 아일랜드 식탁 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개수대 하나를 더 뽑아 놓으셨어요. 오늘 건물 주인세대 주방 같은 경우에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또 설거지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요리할 맛 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도 보시면 돌 상판도 화이트톤으로 굉장히 깔끔한 그런 싱크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납 공간이 이제 넉넉하기 때문에 그릇 많으신 분들도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바로 위쪽으로 보시면은 전자레인지와 이제 밥솥 넣을 수 있는 공간 미리 확보를 해 두셨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덕션, 그리고 바로 위쪽으로 보시면 또 화이트톤의 후드, 그리고 넓은 개수대 위쪽으로 보시면 또 환기창을 잘 빼두셨습니다. 자, 오늘 건물 대면형 싱크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픈형으로 거실과 주방이 오픈형으로 트였기 때문에 신선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앞에 보시면은 또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복층은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오늘 건물은 옵션이 이제 빵빵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냉장고 3대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비스포크 냉장고가 옵션으로 갖춰져 있고요. 제일 우측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터치로 이렇게 가능합니다. 김치 냉장고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냉동고와 그리고 냉장고 이렇게 옵션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이사들 오실 때 냉장고 걱정은 뭐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안방으로 제가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안방 역시 정남향을 이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햇빛 들어오는 거 영상으로 잘 보이실 거예요. 일조량이 굉장히 좋고요. 자, 바로 안방도 넓은 창으로 빼두셨기 때문에 안방에서도 조망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안방 역시 위쪽에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또 화장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거울 옆으로 보시면은 또 수납장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보시면은 또 내욕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욕실 안에도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환기창 뽑아두셨기 때문에 환기 습기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으로 또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이고요. 두 번째 방 역시 넓게 잘 되어 있고, 두 번째 방에는 벽걸이 에어컨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방으로 또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 역시 보시면은 창이 굉장히 큰 창으로 이제 잘 보아 두셨고요. 왼쪽에 보시면 또 채광창이 나 있기 때문에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방인데도 반사광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요. 이 방 역시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 바로 옆이죠. 주방 바로 옆에 보시면은 또 넓은 공간에 보일러실 겸 세탁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쪽에 보시면 워터건을 사용해서 또 물 청소하기 쉽도록 워터건도 잘 갖춰져 있고요. 또 다른 문에 밖에 나가보시면 여기에 조그마한 테라스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 공간에 테이블 하나 놔두고 티타임을 즐기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복층으로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복층 올라가는 계단 우측에 보시면 또 수납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어요. 자, 이 공간도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복층 계단도 굉장히 완만하고, 계단 쪽에 바닥에 보시면은 이제 나무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나무를 이용해서 보기에도 좋고요. 자, 복층도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어요. 자, 오늘 건물은 복층에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또 방이 하나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많은 분들도 충분히 넓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층 쪽에도 이제 채광창 미리 내놓으셨고요. 왼쪽에도 보시면 또 다른 창호를 빼두셨기 때문에 복층에도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이 공간에 애기들 뭐 서재로 사용해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공간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복층에도 또 다른 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밑에 부분은 주인분께서 또 수납장을, 여러 개의 수납장을 구성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시 내려가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하나, 3룸 2가구, 4룸 2가구, 주인세대 하나로 총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25.1제곱미터, 구단위로 68평, 건물 연면적 448.47제곱미터, 구단위로 135.6평, 사용승인 2022년 2월 7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19억 8천, 융자 8억, 보증금 7억 8천, 인수가격 4억, 월수입 330만원에 은행이자 247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83만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자, 오늘은 수성구 중동에 있는 신축 상가주택을 설명을 드렸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